안녕하세요. S 브이로그예요. 오늘은 해술집 121차입니다. 오늘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다들 장마 대비 잘 하시고요.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조금 더 힘내자고요. 오늘은 제 어항에 진짜 별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과제가 있는 어항을 살펴봤습니다. 이 새우가 발견되었어요. 이 새우의 이름은 암피포드라고 불리는 엽새우라고 합니다. 이 새우는 물이 잘 잡혔을 때 보통 나타나는 생물입니다. 그러나 개체수가 많으면 정말 징그럽기 때문에 생물병기인 호벤스 레스를 가장 추천하고요. 그리고 호그피쉬도 정말 잘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귀여운 락블레니나 찍고 있어야겠어요. 락블레니는 락에 있는 이끼를 청소해주는 아주 귀여운 청소부예요. 오늘은 락블레니가 계속 숨어있어서 다양한 모습은 찍지 못했네요. 자세히 보니 디노가 락블레니 머리 위에도 생겼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나중에 보니 없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따라 왠지 활짝 핀 것 같은 고니오포라의 모습입니다. 제가 고니오포라를 6월 7일날 데려왔었는데요.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보통은 1년 이상 살기가 힘들다고 해요. 제발 오래 좀 살아라. 그리고 소라개들은 항상 어항 모서리로 길을 가는데요. 그러다 보니 모든 소라개들이 한 번씩은 마주치게 됩니다. 확실히 소라개들도 서열이 있는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크기가 비슷할 때 같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즐거운 식사 시간이에요. 먹이통만 보면 쫓아다니는 귀여운 물강아지들입니다. 니모, 블루탱, 옐로탱, 폭스페이스, 그리고 화이어 고비가 보입니다. 그리고 화이어 시림프가 있습니다. 오늘 진짜 별거 없죠? 매일 찍다 보니 이런 날도 생깁니다. 미안해요. 제 화이어 시림프들은요, 항상 저 자리에서 숨어 지낸답니다. 그래도 첫날보다 나아진 게 처음에는 3일 동안 그 자리 꼼짝 않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샌드 불가사리가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금 뒤적거려 봤습니다. 아, 저기 있네요. 처음에 두쪽 다리가 모두 잘려있어서 조금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한쪽은 아물었네요. 불가사리도 먹이 문제 때문에 어항에서 오래 못 키운다는 말이 많습니다. 아, 그리고 UV 설치 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설치 전, 설치 후, 그리고 오늘 설치 전, 설치 후, 오늘. 근데 왜 더 심해지는 것 같지? 암튼 설치 전, 후, 오늘, 전, 후, 오늘! 마지막은 조금 나아진 모습 같아요. 아무튼 오늘도 택배가 하나 왔는데 확실히 아크로 딱딱한 산호를 넣다 보니까 칼슘이 많이 소비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캠사에 칼슘을 사왔습니다. 이렇게 수동으로 하고 있고 양말 필터는 못 빨아서 저렇게 지내야 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